자연수 n에 대하여 정의된 함수 fn이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f1은 1. 그리고 f2를 넣게 되면 여기죠. 2를 넣게 되면 f2는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f1이 되니까 바로 1이 되죠. 그런데 f3을 하게 되면은 여기 넣어야 되니까 f2죠. 더하기 1이 되어서 f2가 1이잖아. 1 더하기 1은 2가 됩니다. 자, F4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대보니까 F2죠. 그리고 1이 됩니다. 자, F5는 홀수니까 이 되고 F4 더하기 1이 되어서 F4는 1이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6은 F3이 되죠. F3인데 F3은 2잖아. 그죠? F7. 7은 F6 더하기 1 되죠. 는 3이 됩니다. F8. 8은 F4가 되고 F4는 1이 되죠. F9. 9를 하게 되면은 F8 더하기 1이 되어서 요 1이잖아. F8이 1이니까 2가 되고 F10은 F5가 되죠. F5는 또 2라. 이렇게 되죠. F11. F11은 F10 더하기 1이 되어서 F12니까 요 3이 되고 F12은 F6이 됩니다. F6은 2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자, 이걸 보게 되면은 자, 이 파란 글씨로 미리 해놨죠, 제가. 자, n이 3일 때 3은 이거 2의 1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5 같은 경우에는 2의 제곱 플러스 1. 전부 다2 되는 거를 여기 2가 있으니까. 자, 보이죠, 그죠? 2 되는 거를 지금 하고 있죠. n은 6일 때 6은 2의 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이거는 2의 1제곱으로 또볼수 있잖아. n은 9일 때는 2의 3제곱 플러스 1. n은 10일 때는 2의 3제곱 플러스 2가 되죠. 자, n이 12일 때는 2의 3제곱 플러스 4, 2의 제곱, 뭐 이럴 수 됩니다. 지금 보니까 n은 2의 m제곱, 여기서 이제 이런 스타일하고 이런 형식, 2의 m제곱 플러스 2의 k제곱. 자, m에는 자연수입니다. 자연수고 m이 k보다 큽니다. 됐죠? 자, m을 좀 자연수니까 이제 1 이상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형식이 되죠. 자, 그럼 이 형식이 다 들어가죠. 지금 쭉 적은 거 형태. 자, 이거일 때는 n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지 뭐 f 2의 m 플러스 이런 형식일 때도 2가 되고 f 2m 플러스 2의 k제곱 형태도 2가 되잖아. 그래서 2가 되는 게두 개가 있어. 자, f(n)은 2인 50 이하의 자연수니까 첫 번째 케이스인 2의 m제곱 플러스 1부터 봅시다. 이게 50 이하라. 요거는 m이 뭐 1, 2, 3, 4, 5, 6 하면 안 되죠, 이제. 6 하면 2의 6제곱이 64가 되고, 안 되죠. 50 이하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5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두 번째 케이스인 2m제곱 플러스 2의
K제곱. 자, 이것이 52하러 봅시다. 자, 이거 뭐 M은 1일 때는 2, 그러면 K가 1은 안 되지. 왜냐하면 이게 M이 K보다 또 커야 돼. 그러므로 M은 이거 돼야 돼, 이거. 그럼 K는 1밖에 안 되지. 그죠? 작아야 되니까. 요한개 있고, M이 그다음에 3일 때. 3일 때 8이니까 OK 하는데 K는 1, 2 가능하겠네. 자, M은 4일 때는 좀 해봅시다. M은 4일 때는 대입하면은 16 플러스 2의 K제곱이 52이니까 2의 K제곱이 16을 하게 되면 34 이하가 됩니다. K가 될수 있는 거는 1, 2, 3다 가능하죠. 자, M은 5일 때 5는 32 플러스 2K제곱이고 이것이 50 이하가 됩니다. 2의 K제곱이 32를 하게 되면 18 되죠. 일 때는 K는 1, 2, 3, 4 됩니다. 자, M은 6 되면 안 되겠죠. 벌써 64가 돼서 넘어가니까. 그럼 우변 이하면 마이너스 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요거 1개, 요거 2개, 요걸 때 3개, 요걸 때 4개죠. 그럼 이거는 1개가 되죠. 자연수 개수 구하니까 5 더하기 10을 해서 15 스퀘어.